안진해운이 있다. 네. 은행 있고 안진해운. 네, 한진해운은 배를 사야 되는데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네. 한진해운이 10% 정도의 돈을 내고, 나머지를. 나머지 은행이 90%의 돈을 내가지고 배를 한 척 집어낸다 말이지. 네. 은행은, 근데 이 배는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 수익하냐면, 한진해운이 관리해, 관리하면서 모든 뭐 선원이라든지 다 집어넣고 보험 다 다 한진해운이 관리를 하는 거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소유 비슷한 형식으로 실질적인 실소유, 실질적인 소유 관리를 하는 것이 한진해운이. 네. 근데 은행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90%의 돈을 받아오려면은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럼 담보권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뭐 선박 저당도 있을 테고, 선박 증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선박 관련 법정 저당권이 있는데, 네.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걸 원한다고 하죠. 어떤 거? 뭘?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은행이라는 거야. 그럼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자. 우리가 뭐 지금 JOI, 네. I부터 A부터 해가 네. 알파벳만 바꿔서 쫙 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JO, 스페인이니까 얘는 JOS로 하나 만들자. 네. 그리고 여기 그럼 주식회사가 될까요, 그지? 네. 그럼 주식회사 지분을 얘가 뭐 90%, 우리 한진해운이 10%, 이런 식으로 소유하는 거지. 그래서 한진해운이 통칭적으로 이 선박 금융인이 90%를 얘들한테 매달 갚아 나가는 거야. 그 90%를 깎기 위해서. 그렇지. 갚아 나가고 최종적으로 90%를 다 갚고 나면. 이 JOS, 이 페이퍼 컴퍼니의 올 소유가 100%가 한진해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형식상 얘가 이제 나중에 배를 처분하기 좋게끔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소유를 놔두는 거고, 은행권이 나중에 이, 이제 우리 회사가 산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해서 얻으려면 맹목적으로 이 JOS 소유니까 일단 우리는 형식상으로는 반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 소유니까. 그럼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의 실소유주 은행이니까 이 은행에서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 배를 전부 매각을 해야 돼. 매각을 거친 다음에 매각된 돈을 가지고 한진해운에서 은행에 갚았던 금융비용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될 거야. 우리 한진해운이 미리 한 40% 정도. 갚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렇지. 갚았을 수도 있잖아. 4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20%가 될 수도 있고, 갚았던 돈이 있을까요? 잔금은 남아있지만. 근데 은행이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배를 통째로 갖고 간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밀히 따지면,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매각 은행이,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적인, 이제, 소유주, 명부상으로는 소유자니까, 네. 은행이, 이제, 이거를 매각을 처리한 거야. 매각시켜가지고, 매각되는 비용을 가지고, 자기 채권도 만족을 얻고, 또 요 안에서 청산, 그러니까 한진해운에서 금융비용이 갚아 나갔던 돈의 일부분은 한진해운한테 돌려주는 이 최종적인, 어찌 보면 통칭해서 이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지금 우리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반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원래 이게 연불 구매 방식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소유권이 이쪽에 있으니까 일단은 반산한다고 넘길 거야. 반산한다고 넘긴다는 것은 은행 네가 매각해가지고 이 우리한테 주고받을 거 이제 처리하라고 넘길 거니까 그 단계에 있는 거지. 이제 은행에서 이 배의 실질적 JOS의 대주주일 거니까 이 회사의 실소유주잖아. 그렇죠. 그럼 이 은행이 이제 이 배를 매각할 거니까 매각할 동안에 이 배를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매닝회사를 찾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유수냐 해영이냐 뭐 이래 한 거야. 그러니까 한진해운 소속 직원들은 이제 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유수하고 이 관리 선사 같은 거. 그래서 사람을 지금 땡기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해영에서 뭐 저 6천 이런 거 써도 현대 각부할 배가 아니지. 그렇죠. 예. 그냥 매각하는 이 과정 안에서 뭐 두세 달짜리를 다행히 뭐 현대에 건. 들어가면 운 좋게 뭐 그대로 가는 거고 달려갈 수도 있는 거고.
거의 뭐 매각할 때까지만 관리선사에 지금 계약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조만간 빨리 날라, 목 날라갈 집이니까 저기는 가봐야. 지금 요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BBCHP. Borrow Charter Holding Purchase인가 뭐 그렇던데. 네, 맞아요. 뭐 베어보트 차터, 하이어 펄체이스인가 예, 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구매를 보유하고 있는 용선, 그러니까 구매할 것을 보유하고 있는 용선. 모습은 배를 빌려 쓰는 거지만 한진해운이 하이어 펄체이스인가 살 거를 이미 약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돈을 갚아 나가는. 돈을 다 갚으면 얘가 소유권을 이제 네. 있는 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진해운이 소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법리적으로 우리 그 민법상에서 보면 이거는 한진해운 자산으로 봐. 아. 페이퍼 컴퍼니가 아무리 은행 소유 뭐 90%를 하지만 해도 이 배를 통해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세금도 내고 이거 그 한국 국적 선박 비슷하게 처리를 해. 국적 취득 조건부 나 용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진해운이 모두 관리하고 관련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사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사선 회사의 배니까 회사배라고 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형식상으로는 반선이라는 걸로 지금 이 회사한테 넘겨놨지만 아직까지는 한진해운의 영역안에 있는 거였죠. 은행이 갖고 가서 관리하면서 매각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이 그러니까 요거 역시도 지금 법정관리안에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 은행에서 반선해서 반선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은행과 은행 갖고 갔으면 처리를 해서 돈 잔금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갚은 게 있으면 그 일정 부분 값은 한진해운한테 받아야지. 네. 법원이 그걸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우리 배의 매각은 좀 시간이 걸려.